이미 10년 전에 공사에 들어갔어야 할이 서부전 경전철 사업이 사업 주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아직 삽도 뜨지 못하고 있으면서 피해는 노선이 지나는 인근의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무리 빨라도 2031년 이후에야 좀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서울 서부선 경전철 개통 지연이 불가피해졌습니다. 이 사업은 16년째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상황인데 이 기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서부선 서울 은평구 세전역에서 이 서울 관악구 서울대 입구역까지 16.2km 구간을 잇는 노선입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신촌 그리고 여의도 노량진을 지나는 이 경전철 노선인데요. 서부선 개통을 손꼽아 기다리던 이 서울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이라고 할수 있겠죠. 이 서남권 그리고 서부권에서 이 주민들은 당분간 이 교통 불편이 좀 지속할 좀 전망으로 보입니다. 게다가 이 서부선과 직결 운행을 하기로 한이 고양 은평선도 여의도까지 이어질 이 중간 구간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고양 시민도 마찬가지로 이 실망감이 큰 상황입니다. 고양 은평선은 고양시청에서 출발해서 화정, 그리고 삼기신도시 창릉을 거쳐서 세전역까지 이어져서 서부선과 직결될 예정이었습니다. 그렇다면 이 서부선 개통 지연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 서부선 경전철 민간 투자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인 이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있는데 이 두산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해온 GS건설이 최근 탈퇴 의사를 통보한 겁니다. 이 컨소시엄에는 뭐 대표사라고 할수 있는 이 두산건설을 비롯해서 그리고 GS건설, 그리고 롯데건설, 계룡건설 등이 참여 중인데요. GS건설은 지분 17%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서부선 공사에서는 이 전체 공사 구간 중 25%를 이 GS건설이 맡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탈퇴한 이유에 대해서 이 GS건설 측은 2021년 수주했을 당시와 비교해 보면 공사비가 너무 올라서 지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탈퇴 의사를 밝혔다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. 이렇게 GS건설이 컨소시엄 탈퇴 의사를 밝히자 주민들은 서울시의 소극 행정 그리고 건설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오히려 이 전철 교통망이 뚫리기로 예정됐던 이 지역 주민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실망을 이제 토로하고 있습니다.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데 이 서부선이 현재 추진 중인 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가운데 가장 사업이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. 처음 계획이 발표됐던 거 언제일까요? 무려 24년 전인 2000년입니다. 당시 국토해양부, 현재 국토교통부죠. 이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2008년 세전역에서 장승배기역, 그때는 관악구에 있는 서울대 입구역이 아닌 이 동작구 장승배기역까지 연결하는 노선 계획을 확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2017년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착공을 하지 못한 채 2015년 들어서 이 서울대 입구역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 서부선 노선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. 그로부터 이제 민자 적격성 조사 통과까지 5년이 더 걸렸고요. 2021년에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2021년에는 2023년 착공을 하고 2028년 개통을 하겠다라는 일정을 이제 변경 발표를 한 건데요. 하지만 이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인해서 이총 사업비를 놓고서 서울시랑 이 두산건설 컨소시엄 간의 합의가 늦어져서 아직 본 계약, 이 실시 협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. 그런데다가 이 GS건설의 컨소시엄 탈퇴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개통 시기가 더 미뤄지게 된 겁니다. 2028년 개통은 뭐 사실상 불가능해진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. 사실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에 또 이슈가 있었죠. 미래 신사선 경전철 사업도 진행을 했다가 사업에 손을 떼면서 원점으로 돌아간 바 있는데요. 당시에도 이 공사비 증액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사업은 이 컨소시엄 대표사가 두산건설이기 때문에 GS건설이 대표사였던 이 미래 신사선 때처럼 뭐 서부선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다만 이 컨소시엄에 새로 참여할 이새 건설사를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결국 이제 사업을 얼마나 빨리 조속히 당겨서 개통을 할수 있느냐 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건설 경기가 최근에 악화해서 이 빠른 시일 내에 건설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이 개통 시기도 더 미뤄질 수밖에 없겠죠. 특히 요즘 같은 공사비 인플레이션 이런 시대, 이런 시기에는 이 적극적인 사업 참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좀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울시와 컨소시엄 간의 합의가 늦어져서 아직 실시 협약도 체결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새 건설사를 찾아서 올 연말에 실시 협약을 맺더라도 뭐 설계까지는 또 1년, 그 공사는 6년 정도 또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2031년 이후에야 좀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이미 10년 전에 공사에 들어갔어야 할이 서부전 경전철 사업이 사업 주체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
아직 삽도 뜨지 못하고 있으면서 피해는 노선이 지나는 인근의 이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게다가 이 서부선 일대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직결로 예정됐던 이 고양 은평선에도 불똥이 튀고 만 건데요. 고양 은평선이 당초 예정에 따라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이 서부선이 개통 시기를 맞출 수 없다면은 사실상 고양 은평선도 반쪽짜리 교통망에 그치게 됩니다. 사실상 GTX-A 노선, 이 올해 3월에 개통했던 이 GTX-A 노선 역시도 삼성역 개통이 연기되면서 반쪽짜리 개통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왔는데요. 이 문제가 또 재발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고양 시민들 역시도 엄청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이 위례신사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데 이어서 서부선 개통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강북횡단선 그리고 목동선 이런 사업들도 속도를 좀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경전철 사업이 줄줄이 지연되면서 주변 부동산 시장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.